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월랜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염자 재배 전문 농장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작년에 출하했던 아이만 해도 이렇게 붉게 물이 들었고, 구독자님들, 지난번에 주문하신 거다 받으셨죠? 이렇게 물드는 날까지는, 다육이는 2년, 겨울 두번날 때까지인데, 염자는 겨울 한 번만 나셔도 이렇게 물이 듭니다. 제 자랑을 잠시 하고 갈게요. 제가 NBS 한국농업방송에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귀농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으면서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 짓는 사람을 선별해서 이렇게 영상에 올려주는데 바로 제가 1등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이렇게 아유 세상에 어머 나 이런 조회 처음 봐요. 자, 지금 보는 아이는 탐 레드 염좌이고 물론 판매 가능한 아이입니다. 얘는 4만 원짜리. 아이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자, 비교 분석합니다. 이렇게. 자자자잔 짠짠짠짠. 어유, 자. 그리고 제가 가격대가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얘는 지금 제가 물 먹고 출하를 바로 해서 약간 물이 빠졌어요. 2만 원이요. 자, 제가 비교합니다. 두개다 똑같은 아이고 똑 똑같이. 얘는 작년에 출하했던 아이, 물 기가 막힙니다. 얘요? 지금 물 먹어서 물이 빨갛게 들 얘기. 탑레드, 빨간 색깔이 답이다, 그 말이요. 네, 쉽지요? 이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레드 보셨어요? 작은 사이즈가 없어요. 목대를 보시면,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무겁구만. 얘도 물이 금방 들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묵지 않은 애기는 제가 소개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묵지 않았잖아요. 이런 애기는 알젠티나 금이기도 하고, 이쁘다, 야도. 아이고, 얘도 구독자님, 1년만 묵혀보세요. 아주 붉게 물이 들고, 라인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자, 알젠티나는 12,000원이고, 그리고 탑레드는 2만원입니다. 이렇게 묵을 때까지 딱, 그러니까, 1년도 아니에요. 이제 3월이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부터 물들기 시작하니, 이제 최하 8개월? 자, 보셨어요? 자, 탑레드 염자는 12,000원짜리는 지금 배송받는 게요 아이, 요렇게 애기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묵은 아이, 요 봐요. 이렇게 이게 뭐 틀리잖아요. 자, 색깔이 틀. 요쪽은 묵지 않은 아이, 12,000원. 요거는, 자, 보세요. 목대 한번 보세요. 아이고, 그럼 목대가 틀리죠. 자, 그러면 얘는 3만원이에요. 알젠티나.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 이렇게 목대가 형성된 아이들은 올해는 이미 이제 꽃은 안 피잖아요. 이제 바로 올해 말 정도부터는 아마 꽃대가 올라올 듯 싶습니다. 꽃대가 있다는 건 무조건 3년, 4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머, 그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구독자님들이 세상에 꽃대 있는 거 구경하기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꽃대 있는 거 이번에 다 보내드렸어요. 자, 꽃염자예요, 꽃염자. 자, 요렇게 꽃대 있는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는데, 구독자님들이 가격은 2만 원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야, 야는 진짜 꽃대 물었구나, 진짜. 분홍색 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덕양갈매기 금이기도 한데, 묵었어요, 묵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판매했던 거는, 애기애기를 팔았어요. 목질이 되지 않은 애기. 자, 꽃염자는 2만, 어머, 오늘은 다 2만 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남? 자, 아닙니다. 자, 골드코인. 12,000원짜리 있어요. 골드코인이 12,000원인데, 나는 12,000원짜리 사겠다. 나는 2만원짜리 사겠다를 정하시면 돼요. 자, 2만원짜리, 한 번만 나와보렴. 자, 구독자님들, 이렇게 크기가, 자, 2만원과 12,000원 보셔요. 아이고, 그럼. 요 아이는 지금 아직, 어머, 영상에는 그래도 제법 노랗게 나오는데, 실제로 받으면 노란 색깔이 덜할 수 있어요. 자, 묵혀보세요. 8개월만 더 묵혀봐. 그러면, 노래집니다. 노래집니다. 제가, 제 성격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언제까지? 완전 센 노래 질 때까지 제가 팔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이 받으면, 어머, 탑레드, 아이고, 입장 틀리잖아요. 탑레드는 빨개지는 아고, 야는 또래지는 아기.
자, 골드코인은 12,000원 혹은 2만 원. 금액을 따로 주지 않으면 다 2만 원으로 내가 계산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1, 2 쓰고 2, 0 쓰면 됩니다. 자, 어때요? 골드코인도 2만 원짜리, 어머, 좋네, 2만 원짜리. 골드코인은 2만 원짜리 노란 색깔, 탑레드는 붉게 물드는 색깔, 그렇게 구분해서, 나는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마무시한, 무키나, 꽃염자요? 꽃대 없는 아이도 나는, 조금 꽃대 없는 아이도 이렇게 안정적인 아이를 받고 싶다 그러면 2만 원짜리예요. 얘도 2만 원이에요. 꽃대는 없습니다. 이제, 아이고, 얼마 지나면 올 가을부터는 꽃대 확 올라오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빗. 아이고, 호빗 2만 원짜리. 얼마나 묵었냐면, 우리 집에 분갈이한 아이들은 호빗이 다 꽃이 피었습니다. 호빗도 염자류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염자 꽃같이 피어요. 자, 얼마나 묵혔어요? 진짜. 자, 호빗도 2만 원. 오늘은 다 2만 원으로, 얘는 탑레드예요. 노랗다고요? 아예 빨개진다니까요. 내말 믿어야지. 자, 그 다음에 온둘라타. 어머, 얘는 12,000원인데. 온둘라타도 염자꽃이 핍니다. 온둘라타는 12,000원인데, 어느 분이 그렇게 애타게 샀더니, 뭐, 어디서 샀어요? 연락이 없으시네. 자, 온둘라타도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온둘라타는 많이 무겁고, 온둘라타는 재배하는 농장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염자 종류는 다 갔어요. 염자는 다 찍어드렸어요. 자, 구경하러 오늘은 염자 밭에. 아, 이 아이요. 불야성 금요. 이렇게 멋지게 한번, 이제 횟수로 딱만 5년이 된 거죠. 19년? 19년 4월 달에 들여왔으니까 딱 5년 만에 이렇게 멋진 아이. 자, 요 아이 불야성 금은 3만 원이에요. 불야성 금은 3만 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히게 일본 꽃염자 향을 좀 전달해드리면 세상에 좋을 듯 싶어요. 얼마나 염자꽃의 향이 취하는지. 이게 일본 염자. 예, 일본 염자는 작은 사이즈는 다 판매가 됐고, 제가 재배를 해서 언제 들어오냐고요? 아니, 제가 농사진 거 올해 봄에 팔거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예, 따로 들여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농사 지시는 분 알아요? 그럼 내가 나한테 말해줘 봐요. 자, 일본 꽃염자는, 예, 이렇게 꽃이 물려있는 아이, 큰 대품만 있어요. 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주문을 바래요. 그러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비싸니까. 얘는 아까 꽃염자. 아이고, 세상에. 아, 이거 얼마나 무겁길래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을까. 그죠? 얘는 골드코인 중에 2만 원짜리.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왜 왔냐면, 요게, 알젠티나. 예, 아르헨티나이고 제가 도엔도 화분에 이렇게 나란히 심어놨습니다. 저희 시집 잘 가라. 아이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얘 골드코인이고 탑레드 염자. 그리고 덕양갈매기 금은 이렇게 대품만 남아있어요. 저희 그 소품이 다 판매가 됐습니다. 소품이. 덕양갈매기 금은 이 대품은 4만 원인데 뽑아서 가요. 분체 배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덕양갈매기 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분홍색 꽃을 피워줍니다. 분홍색 꽃을 피워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저희 견본인데 황금염자예요. 황금염자도 2만 원대가 있고 3만 원대, 4만 원대 다 있습니다. 황금염자도 저기요? 어머, 저기가 황금염자 있는데. 예. 예, 오늘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구독자님께 염자만 소개를 해드렸고, 어머, 얘도? 얘요? 예, 오스비키오금은 우리가 염자 중에서 백금입니다. 염자 중에서 백금이죠? 오스비키오금 7,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염자예요. 저기도 염자. 염자죠? 예, 얘는 황금염자인데 이제 물이 지금 들어가고 시작하고, 얘는 꽃염자예요. 분홍색 꽃이 맞죠? 대품이에요. 대품으로 혹시 뭐 개업집에 선물코자 하시면 우리 집에 대품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봐요, 황금염자 물 들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뻐라. 요건 얼마냐고요? 캡처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이, 캡처할지 모른다고요? 배우면 되지. 자, 이렇게 꽃이 피어야 되는 아이들이, 저도 해보니까 꽃이 안핀 아이들이 많잖아요. 요런 아이들도 저희가 판매 다 합니다. 문자 주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코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립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립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 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1,000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